오징어 게임에서 얼굴 공개하자마자 난리났던 배우, 잡지 메인 표지로 나갈 정도로 몸매가 완벽한 배우, 인스타 팔로워 수가 무려 1,000만 명의 배우, 오늘은 위아준 편입니다. 프로필, 위아준의 연관 검색을 보자면 네이버에서는 위아준 갤러리, 오징어 게임, 구글에서는 윤곽, 복근, 과거, 유튜브에서는 오징어 게임, 복근, 헤이마마가 있습니다. 위아준의 본명은 위연이입니다. 위씨는 2015년 기준 3만 명밖에 안돼 쉽게 보기 힘든 성씨입니다. 현재 위씨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보자면 위아준과 피겨스케이팅 선수 위서영이 있습니다. 특이한 성을 그대로 쓰면서 활동명을 정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7개의 후보 중 위와 가장 어울리는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위아준은 1991년 8월 5일생으로 현재 기준으로 나이는 만 31세입니다. 같은 나이의 연예인으로는 임영웅, 키, 민호, 아이린, 서현, 김고은, 조부아, 나나가 있습니다. 위아준의 MBTI는 ISFJ로 용감한 수호자, 실용적인 조력가 형입니다. 같은 유형의 연예인으로는 나르샤, 문채원, 신지, 장도연, 한승연, 안영미가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나서는 거 싫어하는데 관심 받는 거 좋아한다. 다른 사람 감정을 잘 캐치하고 공감도 잘한다. 착하고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뒤끝 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제일 극혐한다. 인간관계에 상처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자기 전에 아 이때 이 말 해야 됐었는데 이런 생각한다 등이 있습니다. 위아준은 우리나라 끝자락에 있는 섬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에서 출생했고 고등학교까지 완도에서 지내다가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에 나왔습니다. 위아준의 소속사는 MS팀입니다. 손예진과 이민정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입니다. 데뷔 전 1991년 우리나라 끝자락에 있는 섬 완도에서 위아준이 태어납니다. 위아준은 어렸을 때부터 춤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완도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댄스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연예인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절대 하지 마라. 위아준은 꿈을 이루기 위해 예고를 가기 원했지만 완도라는 곳에서 예술고를 가는 것도 흔치 않고 부모님의 여러가지 걱정 때문에 결국 일반고인 완도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완도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댄스 동아리 WM을 친구와 함께 만들었고 그 동아리가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잘생긴 외모로 인기가 많았을 법한데 워낙 위아준이 운동만 좋아하고 활동적이어서 오히려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 그래도 연예인 하겠습니다. 금방 꿈을 접을 것이라는 부모님의 생각과 달리 위아준은 꾸준히 연예인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2009년 위아준이 고3 때 서울로 상경해 SM엔터와 JYP 오디션을 봤습니다. 하지만 탈락했고 이후 본격적으로 배우를 준비하기 위해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데뷔 후 정식 데뷔작은 2015년 위아준이 25살 때 영화 차이나타운의 엄태구의 아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담배요? 옛날에 많이 피웠죠. 원래 위아준은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데 차이나타운 오디션장에서 담배를 피워본 적 있냐는 말에 위아준은 꼭 단역을 따내기 위해서 옛날에 많이 피웠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단역이라도 간절했다고 합니다. 위아준 곤지암에서는 귀신한테 사망, 오징어 게임에서는 총 맞고 생사불명. 2018년 위아준이 28살 때 영화 곤지암에서 하준이라는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작품은 화제가 되었었지만 워낙 공포 영화라 정신도 없어서 위아준이 이 영화로 뜨진 못했습니다. 아니 옷겜 볼 때마다 저 얼굴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는데? 했는데 여기였어 미친. 2019년 위아준이 29살 때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이종석이 주연이라 눈에 띄기는 어려웠지만 이종석과 재미있는 브로맨스를 보여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 장면부터 급 설레고 가면 벗어서 고개 들을 땐 와 잘생겼다 하면서 감탄한 위아준 진한 멜로 하나만 찍어주라. 2021년 위아준이 31살 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드라마가 나오자마자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진짜 다들 이 장면부터 다 위아준이 갑자기 겁나 섹시하고 멋있어 보임. 뭘까? 나도 위아준 내 취향 얼굴 아닌데 존나 멋있음. 특히나 위아준 얼굴 공개씬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위아준을 처음 보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들을 위아준의 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 하나로 위아준은 국내 스타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인스타 팔로워 수입니다. 역대급인 약 1,000만 명입니다. 2021년 위아준이 31살 때 영화 미드나이트에서 주연으로 출연했는데 이때 촬영을 하며 혹독한 다이어트를 촬영 끝날 때까지 13kg을 뺐다고 합니다. 얼굴이 귀염상이라고 써있을 정도로 악해 보이지 않은 얼굴이지만 의외로 악역도 몇 번 맡았고 꽤 잘했었습니다. 비주얼, 위아준은 키는 180cm로 큰 편이고 온몸이 근육질로 뒤덮여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등이에요. 운동, 특히 격투기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보고 항상 가방에 웨이트 용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군대 이후로 의상이 이렇게 짧은 적이 없었어요. 몸매로 잡지 메인 표지 모델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육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절히 예쁜 패션 근육이어야 하는데 위아준은 2021년 10월 맨즈헬스 메인 표지 모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옷을 입고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공룡상이라고 합니다. TMI. 위아준의 별명은 셋이 섹시, 배려 섹시, 오징어 섹시까지 세 가지인데 워낙 섹시한 이미지가 있어 모든 별명에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위아준의 인스타 팔로워 수는 약 1,000만 명이고 본인 사진과 운동하는 사진을 주로 피드로 올립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위아준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